바이오 스타트업입니다. 지금 엑소코 바이오라는 바이오 스타트업의 CEO로 계시는 조병승 사장님께서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강연 타이틀은 The Effects of Stem Cell Derived Exosomes on Atopic Dermatitis. 제가 한 15분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작은 스타트업인데 이렇게 중요한 발표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희가 연구한 것 중에 이제 출구세포 유래 엑소솜이 아토피 더마타이티스라든지 혹은 스킨에 관련된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걸 발표 드리려고 왔습니다. 먼저 초반에 저희 회사 간단하게 소개 드리자면 최근에 이 바이오 인포먼트라는 이제 줄기세포 분야 뉴스 채널에서 저희 회사를 포함해서 이제 글로벌 4대 엑소솜 스타트업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100개 정도의 엑소솜 스타트업이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시리어스한 질병이나 진단을 타겟으로 하는 회사들입니다. 근데 저희는 그중에서 약간 좀 전략을 다르게 줄기세포 엑소솜이 가진 인트린직 세라피틱 액티비티를 가지고 재생이나 안티인플레메이션 관련된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에 설립이 됐고 저희 회사 이름도 이제 엑소솜 코스메슈티칼스 바이오파마슈티칼이라는 약자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되게 크게 비즈니스는 이제 코스메틱 비즈니스 혹은 이제 세라피틱 비즈니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그 글로벌하게 지금 엑소솜 쪽이 이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 한국에 있는 투자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 한 1년 한 9개월 동안 한 520억 정도 펀딩을 했습니다. 이 그래프가 애뉴얼 퍼블리케이션인데요. 공교롭게도 2008년도에 줄기세포 유래 엑소솜이 발견되면서 그 전으로 이제 엑소솜에 관련된 논문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지금 생기고 있고 한국도 여러 가지 특허와 몇 개의 스타트업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른 이제 엑소솜 스타트업들하고 좀 다르게 리지네이션에 포커스 돼 있고 그 리지네이션에는 인플레메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기나 조직의 재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엑소솜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아실 테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상당히 복잡한 믹스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엑소솜 중에 사실 우리 몸에 있는 거의 모든 세포가 엑소솜을 분비하고 인터셀룰러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는 재생 관련돼서 휴먼 애디포즈 티슈 유래 스템셀에서 나온 엑소솜을 가지고 사업화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잘 알려져 있다시피 기존의 셀세라피보다는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 테크놀로지라고 인식이 되어 있고 엑소솜 자체가 드럭 딜리버리 비클 혹은 다이그너스틱 쪽에서 아주 중요해질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ISEV라는 단체가 국제 이제 엑소솜 학회인데 여기에서 권장하는 여러 가지 애널리시스 방법을 써서 엑소솜을 생산하고 분리하고 정제해서 캐릭터라이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엑소솜을 이렇게 컨텐츠 프로파일을 분석해 보면 스킨 리주비네이션이나 리페어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로스 팩터들 혹은 안티 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들 그리고 심지어는 헤어 그로스에 관련된 그로스 팩터들도 아주 복잡하게 섞여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발견한 것은 한 110가지 정도의 그로스 팩터나 사이토카인들이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miRNA 등도 많지만 저희 회사는 아직까지는 miRNA는 포커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생산한 엑소솜을 가지고 이미 줄기세포가 강한 안티인플라마토리 이펙트가 갖고 있다는 건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중에서 아직까지 좀 시도해보지 않은 분야인 어타피 더마타이티스에 대해서 저희 엑소솜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모델 1은 이제 인플라마토리 모델이고 두 번째는 스킨 배리어 디스럽션 모델 그리고 자연 발생적으로 아토피를 가지게 된그
개에 대해서도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고 보면 저희는 이제 저희가 가진 줄기세포 유래 엑소좀이 그 안티인플레메이션 효과가 아주 강하고 스킨 배리어도 재생할 수 있고 심지어는 이제 이칭까지 그 감소시킬 수 있다는 그런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이제 스템셀 리서치 앤 세라피라는 그 저널에 저희가 발표를 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액세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보시는 그림의 바와 같이 그 아토피 유발한 이후에 엑소좀을 처리를 하면 그뭐 IV든지 SC든지 그 강한 안티인플래머토리 이펙트를 확인할 수 있었고. 저희가 확인한 사이토카인들을 프로파일을 보면 여러 가지 그 사이토카인들을 동시에 낮춰주는 결과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엑소좀이 그러면 기존의 다른 어프로치랑 뭐가 다르냐 하면 저희 엑소좀은 예를 들어 그 트리트가 되면 과도하게 활성화된 혹은 문제가 있는 TH2 세포 안으로 흡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흡수가 되고 난 이후에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특정한 몇 가지 안티인플래머토리 사이토카인들이 이미노마듈레이션 내지는 다운레귤레이션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현재 대부분의 그 약물들은 대부분 증상 치료제이고 저희가 하는 어프로치는 그보다 훨씬 더 펀더멘탈한 세라피틱 액티비티 어프로치가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모델 2에서는 스킨 배리어 모델을 만들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여기서는 결국은 저희가 아토피 쪽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보니까 한쪽은 인플레메이션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다른 한쪽은 스킨 배리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실험을 그쪽으로 했는데 그 옥사졸론이라는 그 케미칼을 옥사졸론이라는 케미칼을 그 마우스 모델에 발라주면 스킨 장벽이 그 망가지면서 TWL이 증가를 합니다. 이 TWL은 트랜스에피더멀 워터로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엑소좀을 처리를 하면 도스 디펜던트하게 TWL이 감소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하이드레이션은 도스 디펜던트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느냐? 저희가 매스 스펙트로미터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몇 가지 그 피부에 많이 존재하는 그 리피드들이 도스 디펜던트하게 증가함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런 리피드들을 증가시키는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보니 엑소좀만에 이런 리피드를 많이 제너레이션할 수 있는 특정한 그몇 가지 엔자임들이 있다는 걸 확인을 해서 이 데이터는 이제 내년에 저희가 이제 논문을 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개는 이제 저희가 그 저희한테 이제 자원을 한 개인데 이 개의 그 주인이 이제 수의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좀그 들다 보니까 시스템 인플레메이션이 왔었습니다. 왔었고 저희가 이 개에게 저희 엑소좀을 처리를 해 보면 아주 빨리 그 안티인플레메이션 효과를 확인할 수 있고 지금은 200일이 훨씬 지났는데도 전혀 염증 발생이 하고 있지 않은 것까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로 제가 한 2년 안에 IND를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가 뒤에서 보여드릴 데이터 중에 하나는 안타이칭 효과도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짧은 기간이지만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동시에 해서 이런 좀 상당히 그좀 강한 그 에비던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가 이제 에스테틱 관점에서는 여러 뭐 케라티노사이트라든지 파이브로블라스트의 안티 에이징 내지는 그뭐그 안티 에이징 효과를 여러 가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뭐 콜라겐 같은 것들 당연히 증가하고요. 엘라스틴이라든지 여기 또 재미있는 데이터를 하나 얻었는데 그 세포에 있는 그 워터 채널 중에 하나를 상당히 잘 증가를 그 시키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안티이칭 몰리큐를 하나 잡아서 저희가 실험을 해보니 이제 안티이칭 효과도 인비트로스에서는 잘 확인이 됐고요. 뭐 해외 관련된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 가지고 앞으로 미래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제품화를 좀 빨리 해서 현재 이제 많은 줄기세포 회사들이 줄기세포 배양액을 가지고 화장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차세대 제품으로 줄기세포 엑소좀으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이런 그 메디컬 스파에서 줄기세포 엑소좀을 에스테틱 쪽으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시장이 될것 같고,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 보톡스 혹은 그 필러보다 이런 쪽 시장이 아주 빨리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 엑소점을 처리한 건 아니고 미국에 있는 다른 회사 사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 가지 좀더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큐키는 2인절입니다. 그래서 시스플라틴이라는 뭐 스탠다드 모델을 통해서 실험을 도차를 해봤습니다. 결국은 여기에도 그 인플레메이션이나 어팝토시스가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저희의 그 엑소점이 이 크게 이두 가지 패스웨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는 그냥 프로포 컨셉만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 시스플라틴 컨트롤에서는 쥐 10마리 중에 4마리가 사망할 때 저희 엑소점을 이제 그한번 혹은 두번 처리했을 때는 20마리 중에 한 마리만 사망을 하는 결과를 확인했고 여러 가지 지표가 많이 개선되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키드니 쪽에 좋은 약물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쪽에 좀 좋은 세라피틱스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급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